지구 주관으로 산업부와 공동주체 형태로 이루어지는 코엑스에서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다림에서는 여러가지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전세계에 다림의 제품 아이스튜디오의 우수한 것을 보여드린 바가 있고, 금년에도 이러닝 코리아의 행사를 직접 저희 다림이 참여해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나라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의미의 이야기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다림은 부스에도 참가를 해서 이렇게 다림의 방송 부스는 VR관, 한국산업부에서 주관한 VR관에서는 VR 기술을 이용하는 강의 녹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기술 비슷하게 가상공간 안에 선생님과 강의 자료가 함께 보이는 그러한 솔루션을 나타나게 됩니다. 또 저희 자체 부스에서는 스마트 교실 솔루션으로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교실 선생님 강의하는 곳과 또 이렇게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큰 강의실이나 일반 교실에서도 과연 지금까지 내려왔던 여러 가지 교육의 방식, 즉 강의하면 항상 칠판이 있어야 됐던 개념에서 이 칠판들을 이제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윈도우, 칠판이 세상을 보여주는 가상 창문이다. 거기에서 세계도 보고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윈도우로서 보이는 소위 아이보드라고 하는 스마트 칠판을 선보이게 됩니다. 먼저 저희 다림에서 이번에 더 강력한 엔진으로 선보이는 소위 극소형 개인 방송국, 1인 방송국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혼자서 유튜브 방송도 스카이프 방송도 또 이렇게 제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해서 전세계 사람들이 보이는 장비를 보여드리고, 이번에는 더욱 편리해진 이 소위 DIY Do It Yourself 패키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누구나 1시간 내지 1시간 반 안에 방송국이 어떤 곳인지 만들어지는 그러한 솔루션이 전개되게 됩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이런 방송국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형태의 현장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이스튜디오는 수많은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편하게 사용하고 또 거기에서 카메라맨들이 할 수 있는 카메라 스위치 크거나 작거나 우측으로 가거나 더 키우거나 하는 것들을 손쉽게 작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상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게 한다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다림에서는 이번에 지난해 보였던 이 커브드 스크린을 보다 전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크기와 사이즈와 커브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 기술을 선보여서 이제 몰입형 스크린, 여러분들이 커브 스크린 삼성 광고를 보면 이것을 보신 분은 앞으로 다른 텔레비전을 못 보겠다 한 것처럼 이제 더 큰 300인치 스크린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와 미디어와 교실에서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스크린을 직접 여러분이 이번에 참석을 하시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도 아이크 트랙과 소위 그 산업부 주간의 트랙과 교육부 주간의 이 트랙을 직접 저희 가상현실 장치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더욱 아름답고 차세대 교실 수업의 개념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환경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보여드렸던 이런 존 버그만이 와서 자신이 여기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나가서 질문만 받던 새로운 컨퍼런스 형태까지 다림은 계속된 새로운 이노베이션 기술들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하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러닝 코리아 아시아 최대의 축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